여러분들 댓글 통해서 이런 질문을 엄청 자주 합니다. 성태형, 나 어떤 학과 가야 되는 거야? 성태형, 이런 거 나오면은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거야? 성태형, 이런 직업은 어떤 과목 선택해야 돼? 책 뭐 읽어야 돼? 자격증 뭐 따야 돼? 10초 내로 대답해 주세요. 아니면 성태형, 샤프에다 샤프신 몇 개씩 넣어야 돼? 이런 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별걸 다 물어봐요. 아마 분명 이 영상에도 그런 댓글 몇 개는 달릴 겁니다. 물론 제가 이해가 돼요. 특히 여러분, 대학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많죠. 특히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선물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죠? 2025년도부터 뭐가 도입되죠? 뭐가 바뀝니까? 이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5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됩니다. 2021년도부터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되고요. 2022년도에는 특성화고 그리고 일반고에 부분 도입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도에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에요. 심지어 경기도는 이거보다 앞서서 2022년도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잘 모르는데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 교육열 높은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따로 모여서 고교학점제 스터디를 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어떤 제도냐?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기초 소양,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그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하고요. 그게 누적돼서 졸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수강을 하고 2학년부터 선택과목 중심으로 수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희망 진로나 전공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안 한다고. 안 하고 지금 댓글로 샤프에 샤프신 몇 개 넣냐 이런 거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정책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존에는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그냥 수업을 듣고 그냥 생각 없이 학교 가기만 하면은 수업이 진행됩니다. 성취 수준과 상관없이 과목 이수를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출석일수가 졸업의 기준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교학점제는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 과목 선택 이수가 가능하고 목표한 성취 기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어야 과목 이수가 인정됩니다. 그렇게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되어야 졸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학교에 출석만 한다고 졸업을 시켜주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좋은 시절 다 간 거야. 이러다가 지금 졸업도 못할 판이에요.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 뭐 타 학교 수업, 학교 밖에 전문가가 하는 이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 교과목과 주제의 수업을 찾아서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들만 있으면 참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몇몇 어떻게 보면 진짜 심각한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 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들까지 혼란이 큰 상황이에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신설된 학과를 비롯해서 학과가 돈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학과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서 희망 진로가 다 다른 학생들에게 맞춤 진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밤마다 지금 수업 들어가시는 것도 바쁘시고, 여러분 학종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 다 맞춤으로 챙겨주시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도 관심 학과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직접 이제 수집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각 과목별로 선택 과목들, 고교 학점제에 맞는 정보들을 구별해서 정리하고 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선생님도 학생도 결국에는 이런 최신 정보, 나한테 맞는 적합한 이 학과 정보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요. 근데 이건 뭐 굳이 고교 학점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이 학과나 직업에 대한 정보 찾고 진로 탐색하는 뭐 이런 활동은 모든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2021년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진로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채널이요, 첫 번째 커리어넷, 두 번째 인터넷 동영상, 그 다음 담임선생님, 그 다음 대입정보 포털, 그리고 학부모 가족 순으로 밝혀졌어요. 결국에 이 커리어넷을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거기 들어가시면은 많은 학과들 검색 가능하지만 신설학과나 뭐 특성학과나 계약학과, 특히 계약학과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 최신 학과 정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교학점제 대비 최신 학과 정보 및 특화된 학과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방송의 주인공 바로 이 책입니다. 학과
바이블. 자, 이 책은요 실제 현직 진로 교사 선생님들이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7개 계열별 298개의 대표학과, 거기에다가 70개의 계약학과 특성학과를 더해서 총 368개의 학과에 대한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관련 학과까지 포함하면 무려 1000개 이상의 학과 정보가 담겨 있죠. 아니, 오죽하면 책 제목이 바이블이야. 이게 작년에 8세 완판이 된 책인데 매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단순히 학과 정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특히 말씀드린 이 고교 학점제 대비에 필요한 상세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과 소개, 배설학과, 관련 학과, 진출 분야, 진출 직업 뿐만이 아니라 학과 주요 교과목, 학과 관련 선택 과목, 추천 도서 목록, 인재상, 학교 생활 팁까지, 이거 정보들이 엄청난데요. 그럼 제가 예시로 몇몇 학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먼저 볼까요? 인문계를 먼저 볼 텐데 이거 좋네요. 심리학과. 아, 여러분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죠. 심리학과를 나오면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냐? 병원 등 의료기관, 제약회사 연구개발 분야냐, 리서치회사 같은 기업체나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연구소, 임상심리학회 등 연구기관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주요 학과목을 살펴보면 심리학을 비롯해서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행동분석, 소비자심리학, 범죄심리학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학과 관련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은데 심리학과에서 은근히 수학, 특히 확률과 통계가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심리학과 가려면은 통계 이런 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좋다. 여기 심리학과 지망생을 위한 추천 도서 목록, 이런 건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네요. 책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책, 네, 눈에 딱 들어옵니다. 뭐 제가 사이코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학과 과목, 이제 선택 과목 정보는 고교 학점제 대비하면서 다른 데서 찾기 좀 어려운 그런 정보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학과는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이제 공대 나왔지 않습니까? 나 공대남이야. 공대 학과를 한번 보죠. 제가 원래 기계항공공학부인데 기계과는 워낙에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이거 한번 보죠. 산업공학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알다시피 산업공학과는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그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고 설치하고 또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서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학교,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또 유망한 과다 보니까 반도체나 IT나 항공우주, 항공사,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업체 등등 많은 업체들에 이제 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 가서 뭔가 꿈을 펼칠 수도 있겠고요. 주요 과목들을 보면은 역시 시스템 설계를 하니까 산업이나 금융공학개론, 첨단 생산 시스템, 지능정보공학 같이 설계하고 시스템 개선하는 과목들이 메인이 되겠어요. 학과 관련 선택 과목은 당연히 이공계 계열이 많죠. 수학 과목을 포함해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융합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산업공학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도서들이 쫙 있고요. 제가 읽은 책들도 꽤 있네요. 책방송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중에는 뭐 사고혁명 이런 책은 나중에 한번 책방송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공대도 봤으니까 예체능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 이런 학과 재밌겠다. 여러분 예체능 계열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웹툰 엄청 뜨잖아요. 개설대학은 여기 쫙 나와 있고요. 나중에 웹툰 관련 기업이나 출판사, 편집부, 게임회사,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같은 데에 진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우게 되는 과목은, 야 이런 거 재밌겠다, CG 기초, 만화 애니메이션 드로잉, 디지털 영상 기초, 스토리 연출, 스토리텔링, 이거 배우고 나면 진짜 웹툰 작가 바로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음악 미술 관련 과목은 아무래도 꼭 해야겠죠.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네요. 눈에 띄는 게 지금 일본어 과목인데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 분야가 일본에서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추천 도서도 이렇게 쫙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영상 편집 책들 이런 거, 프리미어 프로, CS5.5 테크닉북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있네요. 자, 예체능까지 봤는데 제가 사실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관심이 갔던 분야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들은 기존에도 있었던 과들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계약학과나 특성화학과 이런 정보는 사실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내용들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계약학과나 특성화학과는 다들 알고 있죠. 뭔지 일반 학과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각종 지원 혜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예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계약 학과들도 있다고요. 과거에는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학교별 특정 단과대학이나 학과들을 선정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막 해주고 그런 어떤 형태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어떤 국책사업 관련 학과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부터 후원받는 그런 학과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이런 학과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전공 중에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 이걸 한번 봐볼게요. 학과명부터 너무 이게 신기하잖아.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저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학 중에 서강대학교에서 특성화학과로 개설한 거라서 지금 서강대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학과들이 더 좀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고 있는데요. 진출 분야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기업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영상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과 자체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방송국 PD, 영화감독, 아트 디렉터 같은 미술과 기술 융합한 어떤 그런 직업을 길러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거 알고 가야 되거든요. 뭐냐면 주요 과목 자체가 영어로 돼 있습니다. 어쩔 거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해야겠죠. 그리고 웹 스튜디오나 3D 모델링, 크리에이티브 정보 관련 과목들이 구성돼 있고요. 선택 과목은 역시나 뭐 음악, 미술 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예술은 사회 문화랑 엮여 있다 보니까 그 과목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추천 도서 쭉 보니까 예술 하시는 분들이 쓰신 책이 많네요. 책 제목이 감동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이야. 책 제목도 아트네요. 하기야 예술이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뭐 이런 거니까 이런 책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교 학점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368개 학과들 중에 계열별로 일부 학과들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시간만 된다면은 368개를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죠. 근데 그랬다가 한 9박 1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학과를 다루진 못했지만 여러분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과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그런 활동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고교 학점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되면 수업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이런 학과 바이브를 비롯한 참고 자료들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에 부록이 또 있어요. 이게 학과바이블 2021년도 개정판의 별책 부록인데 별책 부록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고교학점제 바이블이야. 자, 이 책들을 공신닷컴 수강생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의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출판사 캠퍼스 멘토에서 이 책을 또 선물을 또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시면 뭐 기대평이나 여러분들 사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남겨주시면 뽑아서 직접 이 책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학과 바이블이라는 이런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진로, 진학, 성적뿐만 아니라 미래가 걸린, 꿈이 걸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찾아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들 다들 이루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댓글도 참여하셔서 좋은 책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